국가는 정책으로 운영을 하죠. 그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? 바로 정부가 하죠. 그것을 우리는 행정이라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 운영에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. 지금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도 아직도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한 다양한 욕구를 중앙에서 감당하지 못하죠.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는 것인데 아직 그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는 것을 문제시하는 겁니다.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사회 정책을 잘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 운영의 목표로, 가장 중요한 운영의 목표로 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.